물의 상태 변화. 물의 세 가지 상태예요. 세 가지 상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그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물. 물의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가 있어요. 얼음, 물, 수증기라고 해요. 고체는요. 고체는 일정한 모양도 있고요. 부피가 있어요. 액체는요. 일정한 부피가 있어요. 모양은 없어. 그죠? 모양은 어때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기체는 일정한 모양도 없고 부피도 없어요.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없어요. 액체는 일정한 부피가 있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증기에 대한 생활 속의 경험. 물이 끓을 때 목욕탕 안에는 수증기가 많죠. 특히 그지? 맞아요. 수증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거나 스팀 다리미 알잖아요. 그죠? 수증기를 이용해서 요리하는 거 만두도 찌고 고구마도 찌고 감자도 찌고 찌는 것들 그죠? 많죠.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은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해요. 물의 세 가지 상태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이 있는 곳 볼게요. 지구에서 물이 있는 곳.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가 있어요. 동해는 우리나라 거라서 한 거지 지구를 볼 때 그렇게 중요한 크기는 아니죠. 그죠? 지구를 볼 때는. 자, 바이칼호, 아마존강, 양쯔강, 가로치고 양쯔강이 같은 말이에요. 창장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창장강. 양쯔강이라는 거는 양쯔라는 건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겠죠. 그지? 비슷하게.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은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고 에베레스트 산에도 있고 맥킨리 산에도 있어요. 맥킨리 산 한번 찾아봅니다. 맥킨리 산. 북미 최고봉. 디날리 산이라고 씁니다. 알래스카에 있네요. 알래스카에. 봤죠? 알래스카가 여기 우리나라 있잖아요. 미국에서 여기도 미국 땅이거든요. 옛날에 소련 사람들,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한테 싸게 샀어요. 땅을. 여기에 있는 게 맥킨리 산인데요. 뭐라고요? 디날리 산, 영어. 맥킨리 산이라고 불러요. 여기다 쓰면 되겠네. 디날리 산, 같은 말이에요. 디날리
시달리 산 같은 말. 알래스카에 있어. 아유. 높이는 6194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래요. 2015년까지는 맥킨리산이라고 불리다가 공식적으로 디날리산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게 더 맞는 거죠? 바뀌었대요. 디날리산. 어? 야. 스크린샷 찍기. 디날리산. 알았죠? 자, 바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태평양은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에 있는 게 태평양이죠, 바다. 그지? 맞아? 그 다음에 대서양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에 있는 걸 대서양이라고 그래. 알았죠? 그 다음에 인도양은 인도 밑에 있는 거죠. 인도죠? 인도 밑에 있는 바다를 뭐라 그래요? 인도양. 남극해는 남극에 있는 게 남극해고, 북극에 있는 게 북극해고, 동해는 이것은 바로 동해야. 그지? 그 다음에 호수예요. 시베리아라고 하는 곳. 그죠? 여기 바이칼 호수라고 그랬죠? 몽골 위에 있는 여기, 여기를 대충 싸잡아서 시베리아라고 그래. 반달 모양의 호수가 있는 게 이게 무슨 호수? 바이칼 호수예요. 아마존강은 이 브라질의 아주 강이란 게 한강처럼 뭐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수만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 강이. 응? 이렇게 정신없이 여기가 다 강이라고 보면 돼. 알았죠? 강이 그렇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야? 응? 아이씨, 왜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처럼 눈을 그렇게 껌뻑껌뻑대면서 거짓말 같은데 뭐 이런 눈초리? 아, 나 진짜. 아마존 보여? 대충 이거는 사람이 그린 거지? 맞아? 사람이 그린 거잖아. 이게 다 아마존 강이에요. 맞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가지가 더 많겠죠? 맞아. 더 많아요. 응? 이것도 사람 그거 뭐지? 그렇죠. 완전 똑같아, 느낌. 그지? 맞죠? 완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양쯔강, 아마존강 봤어요. 브라질에 있는 거, 양쯔강 중국에 있는 건데요. 우리 중학교 가서도 되게 중요해요. 중국에 있는 거, 우리 5학년 때 이 랴오강 배우고요. 여기 있는 게 황허강이에요, 황허강.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지도 보면요,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온폭 들어갔어요. 요 위쪽으로 흘러가는 게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상하이가 여기 있어요. 알았죠? 상해, 상하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장강. 거기서도 중요한 강이 양쯔강. 양쯔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알았지?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으면 여기에는 양쯔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날리산 봤고요. 지구에 있는 물의 상태는 높은 산이나 극지방에는 얼음으로 있고요. 물로 되어 있는 거는 하천, 저수지, 동굴과 동물과 식물에도 물이 있죠. 땅 속의 지하수도 물이에요. 공기 중에는 수증기 상태로 있어요.
자, 옆에 이걸 좀 외워봅시다.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고 액체나 기체는 일정하지 않아요. 부피는 고체 액체는 일정하지만 기체는 일정하지 완벽암기. 완벽암기 완전 중요해. 이거 안 보고 그냥 써야 돼. 알았죠?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나오죠. 목욕탕 안에 수증기가 많죠. 수증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거나 다리미질도 하지요. 자, 물이 열을 흡수하죠. 아니, 그러니까 물이 열을 방출하고 그지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그걸 응고라고 그래요. 아, 물이 얼음이 되는 걸 응고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를 액화라고 그래요. 액화. 쉽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뭐라고? 액화. 기화. 기체가 되는 건 기화, 액체가 되는 건 액화. 그리고 물이,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는 응고, 그리고 녹는 건 융해라고 해요.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알았죠? 쉽지요? 장소에 따른 물의 상태 볼게요. 바다는 액체죠. 강과 호수도 액체고요. 땅 속에 있는 거 지하수라고 그러죠. 얘도 액체예요. 높은 산에는 액체도 있을 수 있고 고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기 중에 기체로 있고요. 동식물 속에는 기체나 액체로 있어요. 지구에 물이 있는 곳은 바다, 강과 호수, 땅속, 높은 산, 극지방, 공기 중, 동물과 식물의 속에 있어.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닷물이에요. 물이 있는 곳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상태로 있어요. 물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기. 액체인 물은 마시면 되겠죠. 씻을 때도 이용하고요. 설거지할 때도, 물놀이할 때도, 제품을 생산할 때도 물을 이용하고요. 농작물을 기를 때, 가축을 기를 때도 물을 이용해요. 고체 얼음을 이용할 때는 스케이트 탈 때,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할 때, 차가운 음료나 차가운 음식을 만들 때, 기체를 이용할 때는 다리미질할 때, 가습기로 조절할 때, 음식을 찌거나 요리할 때. 물은 상태에 따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이 돼요.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민물이에요. 바닷물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민물은 적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써야 합니다. 지구의 물. 물은 지표의 4분의 3 정도를 덮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육지라는 거죠? 바닷물이에요. 태평양이 있고요. 대서양이 있고요. 인도양이 있고요. 북극해랑 남극. 개가 있어. 다섯 곳의 바다가 있어요. 물을 절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수돗물을 잘 잠그면 되죠. 물장난 안 하고 빨래는 모아서 양치질 할 때는 컵에 담아서 물을 사용하면 돼요. 지구상에는 14억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이 있어요. 부피가. 감이 안 오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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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응? 이게 뭐지? 1km, 요게 1세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야. 이만한 거. 1km짜리 이만큼의 물이 얼만큼 있는 거라고? 14억 개. 감이 안 와. 그죠? 너무 많죠? 그죠? 많아요. 바닷물이 97.5%고요. 나머지가 민물이에요. 민물은 이따만큼. 근데 이 나머지 여기에서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물은 되게 조금이에요. 그죠? 그냥 풀어.